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 이상로입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보실 텐데요. 모처럼 만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2.8% 경이적인 상승을 기록을 했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수급에 대한 공백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219원을 기록을 하면서 환율의 안정권역으로 지금 접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더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1번, 2번 같이 한번 보시면 1번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일 동안의 기다림 이후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났는데 당연히 한번 보고 가야겠죠. 그리고 2번은 알테오젠이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도 급락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제약바이오 종목은 이제 상승이 끝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100일 동안의 기다림. 아, 거의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곰하고 호랑이가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기다렸던 그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결국 동학개미 운동이 승리로 끝나는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또 의미를 또 부여를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같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100일 동안에 얘기를 하냐. 그럼 여기서 3월 19일 이때 빠지고 난 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뭐, 세달 정도, 우리가, 물론 100일 되지 않았죠. 거래로 따진다면 60거래일 채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좀 더, 뭐, 재미를 좀 표현하고자 100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때 빠질 때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상당한 매도세가 드러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상당한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티격거가 이루어졌었는데, 자, 고가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여기 2월 17일부터 요자리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했죠. 여기입니다. 2월 21일 날 요때 뭐였어요? 로이터 통신발 악재 뉴스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 공급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주가 빠져내려왔어요.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 자체를 받았던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었어요. 상당히 지켜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횡보를 붙이면서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보였었고, 오늘 다시 한번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매매를 잘했는 거라고 판단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저가 권역에서는 매수가 했던 거고 고가에서는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가 잘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일단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그런 긍정적이었냐? 자, 인텔에 대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뽑아냈던 것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단계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다시 한번더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한번 보일까?
그건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조정이 좀 더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보유자는 또다시 익실을 하는 물량이었고, 자, 두 번째는 지지점으로 활용됐던 자리였다는 거죠. 지지점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때는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맞고 빠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한 번만에 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 대신 그 하단 자체 53,000원 밴드 부분까지는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조정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죠?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자리 그리고 저항을 보였던 자리가 바로 86,500원 자리였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는 것은 긍정적이었어요. 이걸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자, 86,500원 자리에서 여기 거래량이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은 지금 121선에 대해서 갇혀져 있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박스권이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장은 저 PBR주 관련주들이 청산가치에 맞춰가지고 반등호를 많이 붙였어요. 철강, 기계, 금속, 조선, 자동차까지. 그냥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청산가치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올라왔던 의미는 뭐냐?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이 주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닥은 이대로 빠져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저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올릴 때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라갔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경우의 수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오늘 코스피가 급등이 나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 포인트를 본다면 2020년도 2월 달에 대한 주가가 2200포인트, 2250포인트 였고 지금 오늘 2150포인트, 아직까지도 100포인트가 남았어요. 100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2월 달에 주가 690포인트, 680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는 이미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올랐는 거예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추세적 꺾이는 조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시장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더 빠져 있었던 코스피가 같이 붙어주는 거죠. 코스닥이 먼저 가다가 아유 우리 형님 너무 뒤처졌어요. 우리 형님도 조금 기다려줍시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스닥은 열심히 급등하는데 다우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스닥과 S&P500 지수와 다우증시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어요. 대신에 낙폭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승폭은 달랐겠지만 방향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단기간에 많은 폭의 상승을 이뤘던 것이 코스닥이었다. 왜? 시장을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됐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누굴 봐야 된다? 외국인을 봐야 되는 거고 중소형주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코스닥 하락은 걱정할 하락은 아니다. 자,
그거까지 말씀드리고요. 2번이 알테오 정부 차바이오텍에 대한 급락 얘기였는데, 자, 먼저 차바이오텍부터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참, 아직까지 이렇게 주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조선비즈 사이트에서 정혜용 씨가 한인과학자 파킨슨병 임상치료 성공의 차바이오텍 상한가. 제목 뽑는 꼬라지를 보세요. 한국인 과학자가 파킨슨병 임상치료를 성공했는데 거기에 차바이오텍이 상한가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한글을 읽었을 때 한인 과학자 얘가 파킨슨병 임상치료를 성공했고 이것이 이 사람이 차바이오텍에 근무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게끔 글을 제목을 뽑아놨어요. 그 밑에 더 웃긴 거는 이 회사가 과거 영입을 했었던 연구자가 세계 최초로 파킨슨 임상에 성공했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데 이 글이 원래는 뭐였냐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차바이오텍이 파킨슨병 임상 치료를 성공했던 교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적어놨었어요. 하지만 수정을 했죠. 6월 1일 5시 44분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고의성이 너무 다분합니다. 자, 여기는 안 고쳤어요. 차바이오텍 얘는 2시 14분에 빤스 벗은 거예요. 파킨슨병 임상치료 세계 최초 성공 소식의 상한가. 이거는 누가 읽어봐도 차바이오텍이 파킨슨병 임상치료를 세계 최초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가짜 뉴스죠, 그냥. 카이스트 출신 김광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 뭐 하고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강세다. 김광수 교수는 차바이오텍이 앞서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영입했던 인물이다. 이번 연구 결과 이후 차바이오텍 사업 내용과 관련돼 일부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이식센터 운영을 위해 김광수 교수를 영입했다. 왜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 글만 읽으면 지금 차바이오텍 소속이야. 그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어디 소속이에요? 차바이오텍 관련 없죠. 옛날에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뽑는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냐? 이걸 보고 개인 투자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했던 얘는 법적 처벌이 무서우니까, 얘는 무서우니까 이걸 고친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다시 44분에. 혹시나, 민원 처리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얘는 자기 이름이 안 올라와 있어요. 자기 이름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올리면 이렇게 글못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차바이오텍을 주가를 보자고요. 차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19%. 그 전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전일 상한가 갔던 시간이 언제? 3시 10분에 상한가를 갔어요. 아까 그 뉴스에 2시 14분에 나왔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원 파동이 이루어지고 쉬다가 막 강하게 뽑아내면서 올랐어요. 우리가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락 나오고 이 시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혀있던 자리가 존재했고 그 위에 상단이 26,000원대, 그러면 제가 볼때한 25,000원대가 저항 구간에 자리 잡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이 25,000원을 중심으로 고가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자 보세요. 5월 28일에도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언급할 차바이오텍 25,000 단기 목표가다. 장기적 관점 큰 시세 낼수 있는 기업이다. 관리 종목 해제 이후 조정 깊었다. 5월 28일 날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5월 28일 날 여기 5월 28일로 돌아가면 요 자리란 말이에요.
22,350 찍고 내려왔던 자리지만 이 25,000 한번 슈팅 가능하다. 대신 여기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 오늘 여기 슈팅이 한번 어제까지 슈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제 이 자리에서 거래량 터졌던 건 무슨 거래량을 봐야 됩니까? 이익 실현 거래량인 거죠. 그리고 이익 실현 거래 나오고 난 다음에 장 끝나고 저렇게 얘네들 수정하고 그것이 영입했었던 사람이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급락론. 이대로 얘가 이렇게 죽어버릴 것인가?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대신 시간은 걸릴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알테오젠은 왜 하락을 했느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루머가 좀 돌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를 오른 거는 조심해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하단에서 최초로 거래가 터진 자리부터는 거의 지금 보면 1000%가 올랐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26,000장, 26,800장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간에 2020년으로 해도 6만원대, 6만5천원대, 7만원, 74, 28, 7, 66에 6, 4, 24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 갖고 올랐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맞고 빠져버렸죠. 강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죠. 왜? 루머라고 했잖아요. 분식회계 루머가 돌았고 사실 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겁니다. 다음 내일 반등 붙이면서 전 고점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보유자는 한번 끊어줘야 된다. 끊어줘야 됩니다. 왜? 한번 이렇게 확 빠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여기서 어제 들어갔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오면 일단은 팔고 가격 단가를 맞추셔야 돼요.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 급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급등 뒤에 오는 거는 뭐다? 급락. 급락 뒤에 오는 건 뭐예요? 급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함께 보셔야 돼요. 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차바이오텍,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힘없이. 그 부분은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오늘 이유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단순한 게요.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빠져버리니까 아, 제약바이오가 죽었어요. 어제 샀는데 익하고 있어요. 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참 주식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좋았던 것이 바뀌나요? 결국에는 차트 보고 매매해서 차트 보고 깨지니까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그 걱정되는 거고. 근데 기업의 가치는 듣는 이 기업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이거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제까지 좋아 보이다가 오늘 보니까 안 좋아 보이니까 급락 나와서 은봉 보이니까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표현하면 얘가 명품 입고 와가 좋은 차 타고 오니까 와, 이 사람이 엄청 부티나 보이고 투자해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줄근한 보세 옷 입고 와가지고 국산차 타고 오니까 투자할 마음이 싹 갔었다.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듣는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장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봐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향과 기술 이전에 대한 성격, 거기에 따른 임상 과정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사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샀는 거잖아요. 근데 음봉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은 나쁜 종목이 되는 거고 안 좋은 종목이 되는 거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옳은 종목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만에 하나 딱한번 잘못되면 내가 본거다 까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 대표님, 빨리 올라가는, 날아가고 있는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 빨리 저런 거좀 찾게 해주세요. 그 얘기, 가세요. 얘기하죠. 가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리듬 자체를 못 맞춥니다. 저도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듣게 나면 그 리듬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딴 분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불변한다. 가치는 재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당장 내일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서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오늘 과하게 빠졌다. 오늘 코스닥도 좀 과하게 빠졌다.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내일장에서 봐야 되는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 자, 또세 가지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화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또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이세 가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다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경화학인데 요 기업이 이제 여름 관련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낸 업체인데, 가장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름 시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무더위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파세코라든지 또는 신일전자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최근에도 좋은 모습. 거기에 최근에 이제 BLDC 모터, SCD라든지 SPG 같은 종목군들도 주가가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름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가능할 거라 보고, 최근에는 신선 배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콜드체인 방식에서 이제 그런 새벽 배송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 태경케미칼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 다시 한번더이 능선을 넘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오스코텍과 그리고 유한양행이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유한양행,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게 추세적 상승을 한번 보이고 조정이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옆으로 행보를 붙일 때가 제일 지루하죠. 지금 자리는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일스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가가 이번에는 돌파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이제 5월달 했던 오늘 또 큐렉소가 또 급등이 또 나왔죠. 장중에도 큐렉소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22%가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여기에 넵튠이나 NS, 응? 동진세미캠 어제 또 급등 나왔고요. KCI나 선데이 토즈 또 지금 신고가죠. 에이테크 솔루 오늘 또 등. SCI 평가 정보 신고가. 파멸신도 잘 가고 있고. 세오메디카 1차. 라온시큐어 신고 갔고. 대유전자제 신고 갔고. 파마리스 신고 갔고. 서현이가 최근에 좋죠. 그만 5월 달에도 좋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6월 달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수익률만큼 또 저희 또 가족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면 좀더 수월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매뉴얼을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는 완의 포이 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육도 진행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도 함께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완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할인된 금액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벤트 때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